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게임 하나 추천하고 그리고 그 게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게임은 페르소나 5 더 팬텀 X라는 게임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세계관이 이제 낮에는 학교를 다녀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다른 활동을 합니다. 자객 같은 활동을 하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같이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전투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전투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트 스타일이 굉장히 캐주얼합니다. 이 그림체가 이 아트 스타일이 우리가 여지껏 접해보지 못한 스타일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좀 유니크함이 확실히 있고 캐릭터가 그래서 더 매력있게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턴제 RPG죠? 턴제 RPG. 자 이렇게 전투 장면은 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턴제 RPG 게임 많이 하지만 뭐 여지껏 했던 게임들보다는 확실히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퀄리티 느낌이 확실히 많이 나고요. 세계관 자체는 낮에는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도시 생활을 하고 이제 밤에는 이렇게 페르소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투 시스템의 경우는요 이제 조작이 조금 이제 단순하잖아요. 턴제 RPG는 조작이 좀 단순하지만 나중에 이제 보스나 조금 난이도 있는 적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손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손 컨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략이 조금 필요한 부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스킬 시전시 화려한 애니메이션 연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스타일리시한 액션 연출이 잘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게임의 매력은 모바일 PC 모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쉽게 즐길 수 있고 자 이제 학교 생활이나 도시 생활 뭐 이런 부분도 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미니게임으로 이제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잖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페널티킥 찹니다. 제대로 찼죠? 아 들어갔어요. 자 이런 축구도 하고 자 그리고 요건 리듬 게임입니다. 이제 여러가지 활동 중에서 요거는 음악부 활동 아까 축구도 했죠? 오 꽤나 이 모션이 디테일한데 이렇게 미니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저 이 게임의 가장 큰 매력은 학교 생활과 그리고 도시 생활과 그리고 내가 페르소나 활동하는 게 잘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각기 다른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편의점 알바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열 알바합니다. 이렇게 학교 생활도 하고 생산 활동도 하고 용돈벌이도 하고 그리고 좀 매력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낮과 밤의 활동이 다르고 이 전투적인 부분의 매력이 충분히 있지만 여기 낮에는 학교 생활도 하고 도시 생활도 하고 이렇게 알바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캐주얼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실제적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데이트할 때 여러 명의 이성과 데이트가 가능한 학교 후배나 옆집 누나 등 이거 완전 나쁜 남자네. 다양한 데이트 여러분 이제 대리만족으로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도시 생활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아 근데 진짜 고퀄이다. 그래픽 진짜 엄청 고퀄인데? 실제 일본 거리를 걷는 것 같아. 이렇게 도시 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어요. 대화도 할 수 있고 야 이거 그래픽 진짜 고퀄인데? 네 여러분들 이렇게 2024년 최고 IP 기대작 모바일 게임 페르소나 5 더 팬텀 X 소개해드렸고요. 원작 페르소나 5의 스피노프 모바일 버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본 고등학교 생활 체험하면서 이세계 모험 체험 같이 가는 핵심 플레이를 계승한 게임입니다. 원작 궤도단뿐만 아니라 이번 모바일 신작에서는 신규 궤도단들의 새로운 스토리로 전개가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작 감성 그대로 느낄 수 있고 탄탄한 스토리라인까지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에 참여한 플레이어에 하나요 게임 정식 출시 추첨을 통해 노트북, 핸드폰 등 실물 보상을 준다고 개꿀이지. 그리고 유튜브 공식 계정 구독자 1만 명 달성 시 게임 출시 후 인게임 우편을 통해 보상을 또 획득할 수가 있대요. 이제 사전 예약 보상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잘 참여하시고 게임 즐기시면서 보상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래픽이 고퀄이다. 스타일리시하게 액션도 잘 구현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관 두 개가 그리고 어울리게 잘 구현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기시기 좋은 게임이다. 그리고 페르소나 5 원작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선물 같은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게임 추천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